2장을 보시면요. 아출 악어를 우피 교의요. 내가 내 술에 출발해 가기를 저 교로부터 했고, 교회로부터 했고, 설차 조이며 출정할 때, 그 옛날 뭐 많이 보셨지요? 어떻습니까? 깃발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설차 조이며 이 조라는 깃발을 세워놨고, 건피 모의하니 저 모라는 깃발도 세웠으니. 이 깃발이 모형도 다 틀리고 거기에 새겨놓은 그림도 다 틀리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이게 모르긴 해도 군사의 규모에 따라서 깃발이 다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도 3스타가 나올 거하고 1스타 나오는 거하고 대령이 나오는 거하고 행차하는 게 틀리잖아요. 근데도 피, 여, 조사, 코불, 페페리오. 그러니 저, 여라는 깃발, 조라는 깃발이 어찌 페페, 바람에 이렇게 멋지게 납을 펄럭거리지 않겠는가. 출정할 때 그 깃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심, 초초하니, 폭부, 황채로다. 그런데도 이 장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우심초초예요. 아이고. 이번 이 출정에서 지지 않고 잘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고 와야 되는데 이런 걱정으로, 그렇죠? 군사들도 잃지 않고 업무도 완수하고 이렇게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이 초조할 거를, 초초라는 것은 초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초조하니 복보 황채로다. 그 말을 모는 장군이 그리 걱정을 하니 그 마부인 이제 어떻겠어요? 마부도 또 이렇게 아주 파리해졌었더라 이거죠. 후야라 교는 제 목례하니, 교라는 것은 여기는 또 아까는 교외라고 했었지 1장에서는 아닌데 우피 목이라고 했지 목, 여기는 교라고 했고요. 교는 제 목례하니 그 목 안에 있으니, 개, 전군, 이지, 이, 지목이나, 그러나 앞에 가는 군사들은 이미 목까지 이르렀으나, 이 후군은 요제 교회라, 그 후방에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직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설은 진냐라, 설이란 것은 이게 베풀 진자니까 설치하는 거죠. 구사왈, 조라, 거북이하고 뱀, 머리는 거북머리에 뱀 다리를 그려놓은, 아니면 이게 그렇게 안 됐어. 정말 앞에 한 줄은 거북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밑에 줄은 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요. 거북은 어떻게 보면 수명, 즉 그 죽지 말고 오라는 뜻이고, 뱀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요리들이 잘 빠져나간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깃발에다가 그런 의미를 실어주는 거죠. 거북을 새겨놓고 뱀을 새겨놓은 그 깃발을 조라고 한다 이거죠. 거는 입야라, 건자는 세워놓는다는 뜻이에요. 모는 주모어 기간지수야라. 모라는 건 뭐냐면 이 깃발을 이렇게 달면은 옆으로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깃대에다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모예요. 이 주자는 물될 주자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꽂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모어 기간지수. 기간이라는 게 이 깃발의 그 장대니까 기간의 머리에다가 장식한다는 말이다 이거죠. 조준할 여라. 거기다가 조준, 새와 새매를 그리는 것을 여라고 한다 이거죠. 깃발이. 깃발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조준 귀사는, 이 조준 귀사라, 이 네 가지 짐승이지요. 그것은 공예 소위. 공예의 이른바 전 주작이 후 현매라. 앞에는 주작, 즉 새지죠. 새들. 주작을, 주작의 깃발을 들고 가고,
후 현무. 뒤에는 현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거북이 형상의 꼬리는 뱀이잖아요. 그게 바로 현무다 이거죠. 거기 뭐 다 아는 거지만 거기 주 하나만 보고 갈게요. 주자왈 한 대가 있지요. 거기 잔주. 양씨왈 앞에. 찾으셨어요? 주자왈 현무는 그거 다 아는 거지만 정리하려고 그래요. 현무는 위 귀사야니 거북뱀이에요. 귀사야니 위제 북방고로 그 위치가 북방에 있었기 때문에 왈현 거물현이라고 했고 신유 인갑고로 몸에 기린의 갑옷이 있었기 때문에 비늘 같은 갑옷이 있었기 때문에 무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현무라는 개념이 현은 북쪽을 상징하고 무라는 것은 갑옷 비늘 가죽 때문에 무라고 했다라는 얘기죠. 양씨왈 사행지법은 양씨가 말하기를 사자는 군사사자예요. 군사행진하는 법은 사방지성이 사방의 별들이 각수기방하여 각각 그 방위에 따라서 이위 좌우 전우하여 좌우 전우가 되어 좌우 전우를 삼아서 거기 보면 이제 나오죠. 좌청룡 우백호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잔지에 보세요. 진퇴 유도하고 진퇴가 도가 있어요. 나가고 불렀을 때도 법도가 있고 각사 기북하니 또 국자는 판국자지요. 이쪽 판 저쪽 판 싸움의 판이 있잖아요. 그 판을 각각 사자는 맡을 사자야. 맡음이 있은즉 그렇잖아요. 그 지금도 군대에 갈 때 뭐 분대별로 뭐 소대별로 뭐 대대별로 탁탁탁 맞추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바로 각사기국이지요. 그래서 사무 시로 이차이라. 이 사자는 병사 사자예요. 병사들이 실오 이차 대 오자는 대오를 맞춘다 그러잖아요. 대열 우열할 때 대오 대오에 실수가 없고 2차 떠나고 순서를 어기는 것이 없더라. 지금 말하면 줄도 잘 맞추고 진퇴를 잘 맞춰서 하더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전진퇴에서는 전진하라 했다가 물러서라 할 때 물러서지 못하면 다 포위돼서 죽는 거 아니에요. 페페는 비양지모요. 페페라는 것은 비양지모, 즉 펄펄 나부끼는 모양이에요. 초초는 우모라, 초초는 걱정하는 모양이에요. 황은 자, 이 이자자예요. 그러니까 그 장수가 아까 본문에 보시면 우심초초하니 장수가 우심초초를 하는데 복부 황최로다. 그 마부가 이 사실은 마부도 이처럼 아주 파리해졌다. 장수 걱정하는 거 맞춰서 하려니까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황자가 하물며 황자로도 쓰이고요. 본문에서 하물며 뭐뭐하지 않으랴 이렇게 쓸 때는 하물며 황 또는 비교할 황자도 있지요. 비교할 황자도 대학인가 중위에서 나왔었고요. 여기서처럼 이의 황자로도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의 황자로 쓰인 거예요. 네, 그러니 혹은 당작 황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옆에 그 이수변이 아니라 신방변이 붙어있는 황자로 써야 된다 했다 이거죠. 언 출거 재교하고 말하되 수레를 내서 교에 있고 건설 기치하니 우리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내 건다고 할 때 그것을 기치라고 하지요. 기치. 요즘 영어 섞어서 말하면 캐치플레이 그렇게 말하지요. 기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건설 기치하니 피 기치제 기불 페페이 비양화 그러니 저 세우는 깃발들이 어찌 팔랑팔랑 나부끼지 않겠느냐.
단, 장수, 방, 이, 임대, 책중으로 위우하니. 다만, 이게 뭐예요? 군사들이 쫙 서가지고 깃발을 내세우고 막 가는데 깃발은 펄럭이지만, 솔직히 그걸 총 진두지휘하는 장수의 입장은 무심초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수, 방, 이, 임대, 책중으로 위우하니. 그 장수는 그때 마침 다야으로 임대책중 책임은 크고 그죠? 임무는 크고 책임은 막중하다는 것으로서 미우하니 걱정을 하니 당연히 걱정이 되지요. 그러니 독부역 위지 공구의 조치이라. 그러니 장군이 그렇게 하는데 그 장군을 모시고 다니는 그 밑에 있는 부하가 독부 또한 위지 그 장수 걱정하시는 것을 위해서 공부의 초췌이라 두려워하면서도 아주 파리해진다 이거죠. 초췌라는 건 뭐예요? 진짜 무섭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또 잘못 모시면은 그렇잖아요. 거기 경원보씨발 하나만 잠깐 보고 가시죠. 찾으셨죠? 경원보씨발 병은 음사야니. 이 병이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은 음사예요. 그 양사 음사인데 양사는 떳떳하게 할 만한 일이고 음사는 그 반대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암울한 일, 좋지 못한 일, 그렇죠? 박지 못한 일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음사니 필 여차연후에 여 음기로 합의 엄중 방정하여 반드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우심초초 그렇지요. 자신만만하게 가는 게 아니라 걱정 걱정 조심조심 챙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 음기로 합의 음기와 합해져서 엄중 방정하여 그 엄은 준엄하다 그러지요. 준엄하고 무게가 있고 방정하야. 그때서 방정 딱 기강이 바로 서서 위모 필심하고 그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깊고 이게 대충대충 건성건성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공 필성이요. 그 도모하는 공이 반드시 성공을 할 것이고. 불연이면 그렇지 않으면 경조 솔리하야 경조라는 게 뭔지 아시죠? 투박하게 가뿐가뿐 건방지게 솔리라는 것은 경솔하고 쉽게 여겨서 해동아희이니 이 군사훈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긴장감이 서려 있지 않으면 거의 아이들 놀이하고 똑같잖아요. 총장난하고 똑같잖아요. 바로 그렇게 쓴 거지요. 태동 아희이니 잠옷 그 아희 아이들이 노는 것과 같을 뿐이니 군사라는 게 군사 훈련이네 그렇잖아요. 오능유소 위제리요. 어찌 오자예요? 어찌 능히 할 바가 있겠는가? 그러니 군사 이동하고 군사 훈련이라는 게 중요한 게 엄중 방정. 네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애들 장난하는 거라 이거죠. 동네 여씨왈 이 구절이 굉장히 참잘 새겨둬야 될 구절 같아요. 동네 여씨왈 코자 출사에 동네 여씨가 말하기를 옛날 군사를 출병할 때이 상례로 처지하여 초상 치르는 예로서 처리를 했어요. 뭐, 지금이야 군대 가는 게 상례가 아니지만, 그쵸? 옛날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건 시경은 배경은 중국이니까 중국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차로 이동해도 한 성을 다 가는 데는 보통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차로 이동해도 100km 달려도. 근데 옛날에 그거 가다 보면, 우리 앞장에서 배웠다시피, 목도 마르고, 굶주리기도 하고, 비도 만나, 응? 눈도 만나, 그렇잖아요. 험난한 벼랑도 만나.
그럴 때 가서 정말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상례로 처지해서. 명하지 이래. 명령으로 하달받은 그날에. 사계 읍체하며. 군사들은 다 읍체. 읍은 소리 내서 울지 못하는 거, 그죠? 그잖아요. 큰 소리, 곡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랬잖아요. 곡은 소리 내서 엉엉 우는 거고, 읍은 눈물, 콧물 막 줄줄 흘리면서 우는 게 읍이랬잖아요. 읍체하며, 부자지언, 행삼군의 여괄 임사의 구라하시니, 여기 부자지언이라고 할때 부자는 공자님이에요. 논어의 요구절이 있잖아요. 부자지언. 이게 뭐죠? 자로가, 아이, 선생님, 행삼군. 즉, 삼군을 통솔할 때는 누구를 쓰겠습니까? 저같이 늠름한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만해서 질문을 딱 하니까, 글쎄, 맨주먹으로 호랑이 때려잡는 놈은 나는 쓰지 않겠다. 임사에 구하며 그 일에 임하여서 조심조심 두려워하고 호몽이 성자. 꾀를 잘 써서 성공시킬 사람을 대장으로 삼겠노라. 논어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구절이에요. 부자지언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삼군에 삼군이라는 것은 지금 뭐다 생각하시면 돼요. 육해공군을 다 합해드리고 아니면 옛날에 많은 군사들을 행군할 적에 또한 임사의 구그 일에 임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셨으니 개차의하라 다 이러한 의미일 거다 이거죠.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아출라 거를 우피 교이요 설차 조이며 건피 모의하니 비어 조사의 호불 페페리요 우심 조초하니 학부황체로다 부야라 교는 제 목례허니 개천거의 이지목이남 이후거의 유제교야람 서른진야라 구사왈주라 거는 이별람 모는 주모와 기간지수야람 조준알려라 조준 귀사는 공예수위 전추자기 후현무야람 양시왈 사행지법은 사방지성이 각수기방하얌 이비좌우전후하야 주진퇴유도하고 각사기국하니 즉사무시로이차의람 대패는 비양지무요 조초는 우모람 하는 자야라 후군 당작황이람 언출거 재교하고 건설 기치하니 비기치제 기불패패이비양호암 한창수의 방이인대책중으로 위우하니 이북부의 역위지공구의 주체이람
동네 여시왈 고자 출서에 이상예로 처지하얀 명하지대 사계 읍체하며 부자지 언행삼군에 여괄임사이 구라하시민 개차의야람.